아버지, 아빠, 어쩌다가 그렇게 아프게 되셨어요? 꿈꿔 뻔하시야 꿈꿔 알리신 꿈꿔 이제 안 꿈꿔 봤어요. 이해 삼사, 이해 뻔 텐션 배시기, 마인드. 꿈꿔 뻔하시야 오래 비싸 자다 알리신 이제 꿈꿔 그 감탄도 코니, 날카 탄도 그 그러고 있습니다. 이해 삼사 마인드 마인드 텐션 배시기 이제. 원빈처럼 낙타 사파리를 했던 아버지. 하지만 아끼던 낙타가 죽자 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병을 얻었습니다. 없는 살림에 형편은 더 어려워졌고 팔남매의 여섯 번째인 원빈까지 일을 나가야 했습니다. 잣들의 마을의 아침은 학교 가는 아이들의 경쾌한 발걸음으로 시작됩니다. 그 모습을 우리의 원빈은 지켜만 볼 뿐입니다. 학교 가고 싶지 않아요? 왜? 나 안 가요. 왜? 낙타 잡기 가요. 근데 교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기 한국말. 내 이름 왕이 느낌이다 말하자. 갑자기 칠판에 영어로 딸랍이라고 쓰는 원빈. 그 밑에 또 뭔가를 적는데요. 자세히 보니 원빈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모양인데요. 저런 친구들은 장난치기 바쁩니다. 촬영팀 앞에서 자신을 놀리는 것 같아 화가 난 원빈. 어이구, 발길질도 서슴지 않습니다. 적잖이 당황스럽긴 하지만 왜 원빈이 학교 가길 꺼렸는지 조금은 알 것 같네요. 학교 가기 싫어? 아니. 아, 공부는 하고 싶은데 학교 가 싫은 거야? 응. 아, 다른 애들 때문에? 응. 다른 애들이 막 뭐라 그래? 응. 뭐라 그래? 뭐? 아이들이 지는? 어. 아, 이렇게 계속 안 좋아. 아, 막 이래? 응. 원빈 보면? 응. 다른 사람, teacher say, 어? Why no you yesterday coming? And now why you coming? Then he say, You are every time coming student. Then teacher said. Yeah. But you said teacher. You told teacher, I have a job, Nakta Safari, and this and this. So then teacher no. Teacher don't understand. Teacher say I'm okay. 친구들처럼 학교 가고 싶다고 응석을 부릴 만도 한데. 갑시다. 원빈. 응? 문제 낼 거야. 너무 일찍 철이 든 12살. 오늘도 학교를 뒤로하고 사막으로 가야 합니다. 원빈에겐 공부보다 일이 더 절실하니까요. 이거 큰일입니다. 또 아빠가 이런 적 있었어? Sometime going, sometime I'm going, sometime I'm going. 아빠 여기 없어. 몰라 어디 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버지는 말없이 사라지거나 쓰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버지도 낙타도 걱정입니다. 그때 뭔가를 발견한 어머니. 저 아빠 맞아? 아빠! 왔다. 원빈 아빠 찾으러 갔어요. 선배. 원빈. 야. 아버지도 낙타도 무사히 돌아왔으니 그나마 천만 다행입니다.